큰일 났습니다. 경찰이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. 환자 중에 이성욱이라고 있죠. 야, 저쪽으로. 이성욱 씨를 수술시키고 여태 숨겨온 게 다 한 사람 집 같대요. 뭐라고? 할머니가 중요한 결정을 하셨어. 우리들이 못 잃은 그 연구재단 맹글로 달라고. 동주 아버지가 죽으면서 한동주 앞으로 남겨둔 게 있어. 제발 내 인생 좀 내버려둬!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안 살 거야.